이타워 뭔지 아십니까? 급식들은 못 깨는 타워. 급식들은 못 깨는 타워. 오늘 급식들은 못 깨는 타워 깰 수 있나요? 깰 수! 내니오. 음? 네. 내니오? 네. 깬 적도 있고 못 깬 적도 있나요? 세 번은 깼는데. 네. 오 뭐야 이거? 어려워요. 오 그럼 한번 그래도 출발해봅시다. 근데 분명히 워업하는 방법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거는 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그냥 금모탄을 그냥 올라가면은 심심하니까 최고의 급식과 최악의 급식 다섯 개씩만 뽑아볼까요? 좋아요. 일단 이 급식들은 실제로 나온 급식이어가지고 네. 최애 급식에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뉴가 있을 수도 있고 최악에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긴 거구나. 자, 먼저 최5위부터 발표할게요. 최애 급식? 네. 급식 5위. 5위는 순댓국. 순댓국. 목 한번 풀자. 네, 한번. 아! 순댓국. 순댓국은 네. 왜 순댓국이 5위인가요? 맛있어요. 저희 맞아. 학교 급식 순댓국이 아주 끝내줍니다. 실제로 순대 요리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아, 급식으로도 순댓국이 나온다. 5위가 순댓국. 하지만 순댓국은 또 순댓국이 잘 물리잖아요. 네. 국이어가지고 저는 잘 물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순댓국에도 이제 밥이랑 깍두기랑 같이 나오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흰밥이랑 깍두기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반찬 시금치예요. 근데 이 급식을 왜 5위로 정했냐? 네. 보시면 디저트가 없어요. 아, 순댓국 나올 때 디저트가 안 나와? 원래 디저트 없는 날도 있거든요. 네.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뭐 맛있어요. 순댓국이 맛은 있었어가지고 5위로 뽑았습니다. 오케이. 저도 순댓국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4위. 4위는 뭔가요? 최애 급식? 카레입니다. 카레. 카레는 뭐 어른들도 좋아하지. 카레와 그리고 김치 그리고 고사리와 콩자발이 밑반찬이에요. 오, 카레랑 고사리가 만나는 날이 있다고? 네. 인도와 한국이 만났네. 그쵸. 근데 애들은 고사리 싫어하더라고요. 전 잘 먹었는데. 약간 흐물흐물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지, 고사리. 저는 근데 맛있어요. 이게 카레가 네. 1학년 때 나왔던 음식인데 네. 제가 처음으로 급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을 때가 이 급식이었었어요. 와, 카레가 최초의 그쵸 그쵸 다 먹은 급식이다. 네, 1학년 때는 김치도 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카레는 맛있게 먹었었다. 그쵸, 카레에는 역시 김치 하나 얹어줘야. 자, 그럼 3위는 뭔가요? 3위는 이건 베트남식인데요. 베트남식 쌀국수, 깍두기, 짜조, 만두, 흰밥입니다. 뭐 너무 화려한데? 그쵸? 쌀국수랑 짜조랑 만두가 같이 나온다고? 네. 엄청난데? 그때 베트남 갔었던 네. 친구랑 급식 같이 먹었었는데 네네. 그때 후기 알려줬었거든요. 네. 쌀국수랑 짜조밖에 먹을 게 없다고 할... 아, 베트남에? 네. 그런데 급식으로 나온 쌀국수도 맛있게 먹었나요? 네, 매우 맛있게 먹었어요. 베트남 갔다 온 친구도 인정한 급식 쌀국수. 그쵸.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높았다는 거지. 맞아요, 아주 높았죠. 자, 2위는 진짜 2위? 맛있는 건데 네. 1위가 넘사벽이어가지고. 네네. 2위는 뭐가? 2위는 마라탕, 흰밥, 숙주, 김치예요. 마라탕? 아, 너 근데 지금 투명기를 건넜네. 네, 투명기를 있어요. 셋 다 오답이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쵸, 마라탕 아주 맛있는 음식이죠. 마라탕은 유치아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지? 그쵸, 오늘도 촬영 끝나고 먹으려고요. 아, 친구랑. 그럼 마라탕은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이. 하지만 2위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너무 가끔씩 나오는 걸 어떡해. 아, 너무 많이 안 나온다. 너무 가끔씩 나와요. 진짜 많이 안 나와요, 마라탕은.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근데 마라탕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 이럴 수가. 그만큼 너무 이제 귀한 급식이라는 거구나. 그쵸. 그럼 1등으로 줄만도 한데 1위가 너무 압도적인가 본데? 1위는 자주 나오기도 하고 맛도 네. 있으니까. 아, 대중성도 있고. 그쵸.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대망의 1위를 한번 발표해 주시죠. 최종 1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라탕 다음으로 기세를 이어가는 거죠. 1위는 떡볶이. 떡볶이 하고 튀김인데. 네. 오징어 튀김, 야채 튀김, 김말이 등등이 있었어요. 아, 사기지 사실. 그쵸? 떡볶이랑 튀김은 사기입니다. 심지어 밥은 볶음밥이에요. 아, 이거는 뭐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죠. 김치하고 심지어 디저트는 케이크예요. 케이크까지. 아, 이건 너무 좀. 그쵸, 레전드죠. 너무 강력합니다 이거는.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근데 하지만 듣기만 해도 토스를 나오는 전설의 최악의 급식이죠. 아, 최악의 급식도 다섯 가지 뽑아볼 건가요? 네. 5위는. 자, 5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말 의외인데요. 네. 이거는 급식으로 나오기에는 제일 호불호 갈리는 음식일 것 같아요. 뭔데요?